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74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127명입니다. 이중 9,610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는 1,008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34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4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다행스럽게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확인된 신규 확진자 34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은 26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유입 사례의 유입 국가는 유럽이 1명, 미주 지역이 2명, 기타가 5명이었고, 기타 지역은 필리핀 1명, 쿠웨이트 1명,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3명이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1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미주 지역의 입국자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입국자 확인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의 3일 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미국, 유럽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 모두 14일 자가격리 기간 내에 1회 전수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질수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고된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26명이며, 이중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는 24명이었고, 대구 지역에 개별적인 사례 보고가 2명 있었습니다.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클럽에 직접 방문이 확인된 사례가 18명, 클럽 방문자로 인한 접촉자 중에서 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24명이 어제 확진자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5월 10일 0시 이후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12시 현재는 11명이 추가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를 포함하여 총 누적하여 54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진단검사 등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에 4월 말부터 클럽,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상기와 같은 접촉력 또는 노출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에서 확인된 확진자 2명은 한 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한 진단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다른 한 명은 4월 25일부터 시작된 기침 증상 이후 5월 8일 다른 질환으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 시 시행한 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서 현재 추가적인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5월 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두팔 간격의 건강한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소독, 그리고 마음은 가까이 하는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종교 행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행사를 활용해 주시고, 현장 종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주시고, 특히 단체 식사를 제공하거나 침방울이 튈수 있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출근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3, 4일 휴식하고 지속적으로 고열이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콜센터나 보건소를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회사 등의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유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밀폐된 시설에서 또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5월 2일 첫그 발병을 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벌써 5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7명의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등을 전염시켜 11명의 2차 전파 사례가 보고될 만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연결고리를 찾고 추가적인 확진자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그 사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그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모두들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병원을 먼저 방문하시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나 1339 콜센터에 상담을 거쳐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 후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 검사를 받는다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속도를 내서 적극적인 접촉자에 대한 확인과 광범위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과 고위험시설의 운영자, 국민 한분한 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 있는 실천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